야자 매트가 얼었네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낮에 올라오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오늘 서울을 나가야 돼서 오늘 일찍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추운 날 처음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똑같은 공원을 해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죠. 오늘 춥기는 한데요, 땅을 짚는 느낌은 어제보다 덜 찹니다. 어제는 훨씬 덜 차. 처음이라 그런지. 확실히 오늘이 춥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이 그렇게 어제보단 차지 않게 느껴졌는데 지금 10여 분 넘게 걸으니까 발바닥이 엄청 찹니다. 지열이 있어서 따뜻할 것이라고, 가면 갈수록 따뜻해질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찬기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찬 느낌이 지금부터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시간 하지 않으면 오늘 또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옷은 오리털 파카로 튼튼하게 입어서 관계가 없는데, 저는 겨울에 손시려운 것, 근데 장갑을 낄 수 없는 것은 핸드폰을 만져야 돼서 장갑을 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시작하였사오니 열심히 걷고 또 걷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차긴 차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식사동 기온을 찍어봤더니 마이너스 4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잘 하면 마이너스 4도에서 맨발 걷기를 한 것이니까 조금 기온이 조금 더 낮을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실패하면 겨우 내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열심히 걷고 견뎌보겠습니다. 발바닥 단체가 조금 이제 둔하게 느껴, 얼어서 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스탬프를 찍는 거. 어떤 분들은 이게 부비기도 하던데, 추울 때는 이렇게 하여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열심히 합니다. 응원군이 다녀가셨습니다. 맨손 제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전체를 도와주시는 자위관리실 미아 담당 관리 팀장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분으로 인하여서 저희 단지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랍니다. 어제 처음 뵙습니다.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와갖고 속에는 땀이 나는데 지금 발바닥은 감각이 좀 둔해졌고 발목까지는 약간 찬기가 있고 그 위로는 전혀 감기가 없습니다. 제 패딩은 더 다운 패딩이 무릎까지 오는 건데 종아리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는 남편이 닦아놓은 길.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에게 길을 닦아놓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산일산 ATP 이것은 혈행이 희석되어 맑아지는 그래서 피가 잘 돌아가는 그런 세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났습니다. 제가 책을 또 살까 했는데 일단은 맨발로 걸어라 기초 과정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집필하여 펴낸 책임으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탬프로 찍을 때 발가락이 벌어지면서 혈액이 교행되는 것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피가 맑아지고 묽어져서 전신에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약을 드시던 분들도 드시지 않는 고혈압이나 고혈당 등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10여 분 이후부터는 발바닥도 조금 참기가 좀 가셔지고 땅을 짚는 느낌이 느껴지고 탁탁 밟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으면서 아픔도 느껴지니까 찬기가 가셔진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개지지 않았네. 오늘은 성공적으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녘에 해가 북한산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맨발 걷기를 할 때에는 누가 가장, 아니 몸 중에서 우리 인체 중에서 누가 가장, 누가가 아니고 어느 기관이 가장 수혜를 받고 걷고 운동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뇌를 자극하고 뇌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뇌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받은 그 대가로 우리 몸 전체가 지각하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지시하여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은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거의 어디 잠깐 가는 거 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맨발 걷기,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거 등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나갈 때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걷는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발 걷기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운동이기에 열심히 아침 시간을 이용하고 또 간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오후와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맨손 체조 팀들이 다른 날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네요. 이분들도 1년 12달 365일 쉬지 않고 저렇게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꽃놈이나요? 얼굴은 찍지 아이고, 않습니다. 아이고 추워 보여. 다른 마른 지가 이렇게 오래 찍힙니다. 반등이 안 나는데. 저희 예쁘고 하신데 너무 열심히 멋지라냐 멋지라 여덟 아이고 밟아 제가 오늘 최고로 땀이 났네. 예, 멋진 천일이야 천일. 제가 초상권을 인하여 얼굴은 찍지 않습니다. 찍는 얼굴도 없지는 않습니다.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얼굴은 내가 찍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얼굴은 가능한 한 찍지 않습니다. 노인의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것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익한 정보들도 나름 올려놓고 맨발벗기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계속 올려놓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댓글 저는 제 영상에 댓글 쓰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제 한 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맨발을 벗기 시작하여서 40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더불어 기뻤습니다. 그분의 내용을 내가 다시금 올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런 댓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은 괜찮은데 왼손이 좀 많이 차네. 다리 벌거스름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는 차지만 이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제가 요즘같이 발관리를 열심히 해볼 것은 저의 평생의 처음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구르쉐니를 바르고 각질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각질들을 열심히 제거하고 발에다가 핸드로션을 듬뿍 바르고
요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답니다. 오늘 저는 맨발 걷기 성공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울 저희가 살던 반포를 가서 우리 옛날 세안팀과 점심을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리 양입니다. 철쭉이 뒤늦게 피어서 아직까지 꽃이 남아있네요. 오, 이럴 수가.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지압장소로 이곳을 돌모래가 많아서 사용하지 않던 곳을 이렇게 쓸어 놓아서 여기도 충분히 접지가 됩니다. 돌모래가 많이 없어져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또 하신 분이 계시니 가끔씩 이곳에 또 와서 걷게 했습니다. 여기가 편안한 장소입니다. 나의 지압 장소, 접지 장소로 접수하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얼었습니다. 야자매트가 얼었습니다. 이 단지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집 앞에서 보이는 놀이터이지만은 사방에 다니면은 엄청 놀이터가 많습니다.